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화난 거 아니죠? 제가 표정 살짝 좀 풀고 갈게요. 한 컷 담아도 되죠? 아 네. 이것보다는 눈치. 열로 V4 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이어 있잖아요. 이거 뭐게? 맞춘 사람 상. 어떻게 해야 되지? 카메라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제가 어떤 머리를 이 악성 곡스 만질수록 더 수습하기 어려운 머리 어떻게 하죠? 그냥 올려요?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아 죄송합니다 제 다른 기관을 언급해가지고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아, 네. 저 입이 말라서. 아, 네. 물 한 잔 하시고. 자신감 있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안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초지능창의연구소, 모빌리티 로봇 연구본부, 소셜로보틱스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객체 탐지를 위해서 어노테이션 작업과 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해서 객체 탐지를 활용한 가변형 신호 체계를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 창의연구소 좀 깁니다. 네, 조직이 모빌리티 로봇 연구본부 소셜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경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그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자동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용되는 기기라고 할까요? 그 기기가 바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비전,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분석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컴퓨터정보보안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희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로봇이 서빙 로봇인데요. 이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 담겨있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업무를 하기 위한 작업을 이 로봇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편. 네. 길게 찍는. 저는 일본에. 그냥 사소한 거까지 다 찍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식당 소개. 괜찮아요? 아요, 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1층은 양식, 분식, 그 다음에 2층은 한식. 한식 중에서도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동편제가 조금 더 비싼 식사입니다. 네. 학생들은 자기들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왜냐면 출장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열로 V4 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이어 있잖아요. 그 뭐게?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 일부분만 계속 순차적으로 읽어나 봐서. 맞춘 사람 상. 싫다는데요? 특권이야. 아. 자, 원장님은 몇 층에 계실까요, 그러면? 2층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영준은?
저도 2층이 있을 것 같은데 1층에는 3층일 것 같아요. 2층까지 막 계속 가봐가지고. 아 그래? 그 때문에 V8 따라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근데 라이센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걔가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영준 교통량 분석하는 거 도움되는 알고리즘 찾았어요? 응. 화재 분석하는데 도움되는 알고리즘 있어요? 물론 제가 박사님께 몰라서 질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 전공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원하지 않던 공부까지 하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연수가 끝날 때까지 저를 계속 지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전공 인공지능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전공이다 보니까 많이 모자란 점도 많고 아예 기초 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친절하게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교수님 덕분에 이 연수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과이고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영준 학생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공과 많이 달라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이해하신 편이고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잘 내주셔가지고 되게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 받다가요 이렇게 연구 현장에 직접 와서 어떤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로봇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연구 분야의 학생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연구 분야를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 학생이 사실은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어떤 좋은 경험과 이런 기회를 또 다른 학생에게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준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와줘서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면도 있고 그리고 동희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이 맞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따라와줘서 두 분 다 2개월 동안에 상당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생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KIRD의 포용성장 전문 연구인력 양성 사업은 그런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매니저님들의 직접적인 관리와 필요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맞춤형 편의를 제공해주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비전 분야가 쉬운 분야는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연구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영준 그리고 동희가 데이터베이스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분야까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 짧은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직접 개발해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 동희, 영준 군 외에 다른 학생들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기도 잘 돼 있고 주변 환경도 되게 여유로운 편이셔가지고 본인이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2개월 아니면 또 4개월일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오셔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평생 전문 의료 영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저의 개인 연구도 진행을 처음으로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옆에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이제 대학원 진학이나 이제 진학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원 또는 이제 관련 전공 행정원으로서 취업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 때문에 이제 꿈을 향한 노력이 무너졌다거나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꾸준히 꿈을 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